이 작가님 책 대부분 또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거의 다 베스트셀러. 혹시 가장 많이 팔린 책?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살인자의 기억. 네, 기억. 살인자의 기억. 그게 가장 많이 팔렸고요. 그 다음에 오직 두 사람? 오직 두 사람. 그게 두 번째로 많이 팔렸어요. 그러면 베스트셀러로 막 달려가고 계신데 네. 2위 책이 막 근접해요. 그럼 그 책은 보세요. 궁금하네요.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. 이런 지금 안 봐요? 안 읽어 봐요. 가수로 치면 이제 스트리밍 해서 1위로 계속 달려야 되는데 경훈이 노래가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스트리밍 잘 안 하거든요. 듣죠? 안 하죠. 듣기는. 시간이 지난 뒤에 보겠죠. 그때는 안 보고 좋네요. 그런 거 있고 저 이제 신인 때는 자기 책이 서점에 깔리는 거 신기하잖아요. 네. 가봐요 이렇게 가보는데 작가들끼리 하는 속설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서점에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가야 되게 중요해요. 우연히 갔는데 누가 자기 책을 사가는 걸 우연히 보면 그 책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그런 속설이 있어요. 예. 아. 지금까지 저는 딱 한 번 봤어요. 그때 진짜 신인 때였는데 왜냐하면 서점에 가면 제 책이 있는 주위를 가지 않아요. 왜? 왜 잘못 목격되기라도 그렇지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약간 그거 볼수록 사납죠. 주위에서 주변을 얼쩡거린다거나. 마치 자기 책 체크하더라고. 사러 온 거 아니야? 사재기하러 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멀리 가다가 제 책이 발견되면 피하거든요. 신인 때는 그런 걸 없잖아요. 네. 또 신기하기도 하고 딱 가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책을 집어든 거예요.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였나? 이게 첫 책인데 집어드는 거예요. 오, 이게 바로 그건가?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서울에 아마 신촌문고였을 거야. 네. 쭉 걸어가더라고 계산대로. 굉장히 이제 설레었겠죠. 설레면서 보고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. 남자친구가 오더니 이게 뭐야 이거? 그러더니 아, 이런 거 왜 사냐? 손잡고 안 샀어. 안 샀어. 안 샀어. 근데 그걸 봤어. 제목 딱 보더니. 아, 이런 거 왜 사냐? 그러면서 그걸 또 봤어. 그러니까. 근데 이 책 잘 된 책이라서 다행인 걸 깼네요. 그러니까. 또 더 잘 될 수도 있었겠죠. 그분이 결제에 성공했더라면 남자친구를 1분만 늦게 만났더라도